And those three words are spelled out in your eyes. But before I go on.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락입니다. 여러분 다들 썸네일 보고 하면서 들어왔을 거예요. 그쵸? 저예요. 썸네일도 저고 지금도 저인데요. 제가 화장의 비포 애프터가 엄청 큰 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영상을 여러분들한테 그냥 메이크업 튜토리얼 식으로 보여드리기보다는 완전 반반 메이크업으로 좀 같이 준비하는 영상을 찍어보면 어떨까 싶은 아이디어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완전 풀 메이크업을 하지만 반반씩 해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화장의 비포 애프터도 조금 더 빨리 캐치하고 저의 꿀팁 팁이나 아이 메이크업 팁을 더 많이 가져갔으면 하는 이런 마음에 같이 재미있게 보러 갈까요? 시작합니다! 지금은 완전 민낯이에요. 아무것도 안 발랐고 립밤 먼저 발라줄게요. 립밤은 제가 요즘 자주 영업하는 이니스프리 제주 컬러피커 동백 릴리프 립 오일입니다. 립 오일 발라줬고요. 입술 발랐는데 엄청 빵실빵실하게 입술에 필러 맞은 것처럼 올라오지 않아요? 그쵸? 제가 요즘 자주 쓰고 있는데 한번 써보고 나서 너무 좋아가지고 이니스프리에 가서 하나 더 사서 지금은 두 통 쟁여놨어요. 니들리의 데일리 토너 패드입니다. 니들리는 제가 두 통 다 쓰고 지금 세 번째 통 쓰고 있거든요. 요즘에 이 패드를 써서인지 피부도 뭔가 결도 예뻐지고 요즘 트러블도 진짜 안 나죠. 피부가 너무 좋아져서 좀 보습이나 좀 탄력? 그리고 미백? 이런 쪽으로 조금 더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제가 얘를 영업을 정말 정말 많이 하는데 실제로 구매하신 분들의 후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요즘 정말 너무 뿌듯해요. 댓글로도 진짜 쓰고 나서 너무 좋아졌다고 후기가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좀 제품을 추천했을 때 그런 후기 볼 때마다 완전 뿌듯. 딕셔니스트 라이블리 단델리프 크레마 앰플입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이 딕셔니스트는 제가 이렇게 미리 흔들어 놓긴 했는데요. 한 작년 12월부터 제가 테스트를 해보고 오늘 소개를 하고요. 딕셔니스트라고 하면 아직은 좀 생소한 브랜드인데 얘가 비건 브랜드라고 해요. 비건 브랜드에 유해 성분도 없고 알레르기나 주의 성분도 없어서 일단 믿고 사용을 하기 시작했고요. 일단 얘 보면 좀 특이한 점이 지금은 섞어놨는데 흔들어서 사용을 하는 제품이에요. 앰플이랑 크림 단계로 분리가 되어 있거든요. 가볍게 흔들어주면 이 흔들어준 상태가 한 반나절에서 하루 정도 유지가 돼요. 앰플 부분은 서양 민들레잎 추출물이랑 크림 부분에는 식물성 스쿠알라닌이 주성분이에요. 민들레잎 추출물은 영양이랑 진정에 좋은 성분이고요. 크림 부분은 식물성 스쿠알라닌이라고 했잖아요. 이 식물성 스쿠알라닌은 피부를 보호해주는 성분이에요. 앰플이랑 크림을 섞어 쓰다 보니까 진정이랑 보습을 같이 채워주는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제가 테스트를 해볼 때 앰플만 사용을 하고 크림 단계를 건너 뛰어줬거든요. 앰플만 쓰면 조금 건조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건성인 제가 단독으로 테스트를 해봤을 때도 속보습을 잘 채워주는 제품이었고 흡수도 빠르고 사용 후에 트러블이 난 적은 없었고요. 민감하게 올라오는 느낌은 없어서 괜찮더라고요. 마스크 때문에 꽤 건조한데 끈적임도 없고 건성 속건조 당김이 심한 분들한테까지도 사용하기 괜찮고요. 덜 건조하고 보습이 유지되는 느낌이에요. 진짜 얘 쓰면 크림 단계 건너 뛰어도 될 만큼 보습이 진짜 진짜 괜찮거든요. 진짜 사용을 해보면 얘 하나로 속보습이랑 겉에 보습도 잘 채워줘서 요즘에 가볍게 메이크업할 때는 이 제품 사용해주고 크림 단계 건너 뛰어주고 뭐 선크림이나 토너 크림 사용을 해주고 외출하는 경우도 정말 많아요. 써보면 진짜 보습이 엄청 잘 채워주는 느낌이라서 정말 속보습이 건조하신 분들한테 추천을 하고 제가 좀 건조할 때 잘 써주고 있고 아침 저녁 상관없이 사용을 해도 괜찮아요. VDL 루미 레이어 일루미네이팅 사용해줄게요.
그냥 자외선 차단제 겸 프라이머로 써주고 있고요. 자외선 차단이 그렇게 잘 되는 제품은 아니지만 요즘에 외출을 잘 안 하기도 하고 요즘에는 프라이머랑 자외선 차단제랑 같이 있는 거 써주거든요. 더샘 스튜디오 파운데이션 쿨 21입니다. 피부에 튕기듯이 밀착시켜줄게요. 투쿨포스쿨 제품이고요. 이 퍼프 썼을 때 확실히 밀착도 잘 되고 피부 표현도 좀 뽀송하면서도 얘가 좀 쫀득하게 잘 마무리가 되더라고요. 클리오 추천템 영상에서 클리오 퍼프가 그닥 제 스타일은 아니라고 하니까 퍼프 추천해달라고 댓글을 달아주신 거예요. 저 요즘에 요거 쓰고 있는데 괜찮아요. 더샘 파데는 제가 지난번에 랑콤 땡이돌이랑 비슷하다고? 랑콤 땡이돌 저렴이라고 소개를 하면서 실제로 이것저것 비교를 했는데 얘가 조금 더 커버력이 좋고 좀 더 밀착력이 좋아서 요즘에는 얘를 써주고 있어요. 만원짜리 파데인데 랑콤 땡이돌이랑 비교했을 때는 괜찮아요. 요즘에 얘 자주 써주고 있어요. 홀리카홀리카의 마이페이브 무드 알레 팔레트 데이지에서 오늘은 제가 좀 반반씩 메이크업을 해서 확실히 비포 애프터를 좀 잘 보여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눈썹도 한 단계씩 거쳐가는 것보다는 완벽하게 한쪽 눈썹 끝내고 그 다음쪽 눈썹을 하면서 좀 비포 애프터를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눈썹 이렇게 컬러부터 먼저 채워줬고요. 다음으로는 치카이치코의 하드스키니 브로우 스타일러. 눈썹이 중앙 부분은 숱이 많은데 뒤로 갈수록 숱이 없는 눈썹이라서 뒤쪽에만 아이브로우 사용해서 눈썹결 채워주고요. 오늘 그냥 제 목적은 아이 메이크업을 좀 또렷하고 자연스럽게 커 보이는 눈을 만들어 줄 거예요. 다음은 가장 마지막 아홉 번째 컬러 사용해 줄게요. 이 컬러로는 눈 위쪽에 음영을 더 잡아주는 느낌으로만 걸쳐서 경계선부터 풀어주듯이 위로 쌓아줄게요. 지금 약간 부어 보이고 좀 지저분해 보이는데 요건 제가 나중에 컨실러로 한번 작업을 해줄 거라서 음영 먼저 줍니다. 이렇게 음영 살짝 먼저 줬고요. 가장 마지막은 중앙에 있는 브라운 색상인데요. 눈이 끝나는 지점에서부터 뒤쪽까지 음영을 풀어주듯이 라인처럼 빼주고요. 그 다음으로는 아까 사용했었던 이거 머스테브 컨실러 펜슬을 써줄 거예요. 얘가 좀 멀티로 제가 정말 잘 쓰거든요. 지금은 눈 메이크업이 조금 지저분해 보이잖아요. 이 컨실러 펜슬로 애교살에 하이라이트를 넣어줄 거예요. 애교살을 채워주면서 아까 섀도우가 좀 지저분하게 날렸잖아요. 그 부분을 깔끔하게 정리를 해줄 거예요. 언더 삼각존 부분에 점막 가까이 뒤트임을 시켜주세요. 다음에 삐아의 소울 브라운 컬러 사용해주고요. 이 컬러는 밑트임 해주거나 언더트임 해줄 때 진짜 진짜 괜찮거든요. 제가 엄청 영업을 많이 하는 아이라이너인데 눈 앞머리부터 아까 뒤트임을 했었던 눈동자 중앙까지 언더에 아이섀도우를 써도 되는데 아이섀도우보다는 아이라인이 덜 번져서 이렇게 앞뒤로 나눠서 라인을 그려줬고요. 다음은 이글립스의 딥브라운 색상 사용해줄게요. 눈꼬리는 살짝 내렸다가 올라간 느낌으로 물고기 모양처럼 그려주고 눈 점막 부분이랑 눈 앞머리 쪽에 앞트임까지 해줄 거예요. 언더에 앞머리 부분에 리퀴드를 살짝 칠해서 아래쪽으로 눈이 더 커 보이고 모양을 더 시원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영상에서 뷰러 이렇게 하는 걸 보여드리니까 다들 엄청 웃기다고 해주시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올려줘야지 예쁘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어쩔 수가 없어요. 진짜 이렇게 해야지 뷰러가 확실히 좀 예쁘게 모양이 살아요. 마스카라는 클리오의 킬래쉬 사용해줄게요.
브러쉬 솔을 세운 상태로 아랫방향으로 내려주듯이 빗어주면 두세 가닥씩 자연스럽게 뭉치기 때문에 훨씬 더 좀 또렷해 보이는 언더라인을 만들 수가 있어요. 언더에는 3C 아이글린트 인사이드 슈입니다. 아이메이크업 거의 완성을 했는데 방금 사용한 홀리카 아이섀도우 팔레트에서 이렇게 자글자글한 글리터가 없더라고요. 제가 자주 쓰는 3C의 인사이드 슈인데 약간은 샴페인 골드랑 핑크를 섞은 듯한 느낌이에요. 이제 음영도 투쿨포스쿨의 아트클래스 바이로댕 쉐이딩. 오늘 확실한 비교를 위해서 음영도 반쪽만 넣어줄게요. 근데 지금 벌써부터 메이크업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죠? 부끄러워. 어떡해. 부끄러워서 카메라를 뒤로 살짝 당겼는데 더 부끄러워. 이게 차이가 너무 심하네요. 아이고. 가끔 틱톡 보면 반반 메이크업에서 이렇게 보여주는 거 있잖아요. 지금 약간 그거 하는 느낌이에요. 그거 맞나? 지금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에뛰드의 311번이거든요. 이걸로만 항상 노즈 쉐이딩 넣어주고 있어요. 블러셔, 이거 제일 마지막 컬러. 아까 음영을 조금 강하게 넣어줘서 그 외곽 쉐이딩 넣었던 부분부터 안으로 들어올게요. 여러분, 저의 반반 메이크업 재밌게 봤나요? 아, 정말 찍으면 찍을수록 이 반반 메이크업이 제가 메이크업을 하는데 너무 약간 현실 타격? 현타? 현실 타격이 현타 맞나? 현타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찍으면서도 내가 지금 뭘 하는 걸까? 하면서 찍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한테는 더 재밌는 영상이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도 무슨 하루? 아랑하는 하루 되세요. 안녕!